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Q5 English입니다. 오늘은 little few 라는 형용사 또는 명사도 될 수 있는데요. 부사도 될 수 있죠. 이것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I have little money left 했는데요. 돈이 거의 남지 않았다라는 얘기죠. little 다음에 셀 수 없는 명사인 money가 오면 거의 없다라는 뜻이죠. We have little time to waste. 자, waste, 낭비하다, 뭐 버리다 이런 얘기죠. 저희 강의에서 이미 다루었고요. 한번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우리는 낭비할 시간이 거의 없다. 타임도 셀 수 없기 때문에 거의 없다죠. 그래서 거의 없는 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고요. 뒤에는 반드시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. 따라서 복수가 와도 안 되고 어를 붙이는 일도 없겠죠. 자, he saves a little money. 자, 저축하는데요. a little. 이번엔 어가 붙었죠. 셀 수 없는 명사 앞에. 그럼 약간이란 뜻이에요. 돈을 약간 저축한다. I ate a little bread 하면 나는 빵을 약간 먹었다. 여기서 만약 조그만 빵을 먹었다. 이상합니다. 그래서 어 다음에 little이 오게 되고 셀 수 없는 명사가 오는 경우는요. 약간 있는 이런 뜻으로 번역되고요. 뒤에는 역시 셀 수 없는 명사가 오게 됩니다. 그러면서 잠깐 멈추고 우리가 지난 네 번에 걸쳐서 문법에서요. 셀 수 없는 명사를 다루었습니다. 오늘 few와 그 다음에 a few, 그 다음에 little과 a little을 다룰 때 셀 수 없는 명사가 어떤 것인지 구분이 불가하다면 오늘 강의 내용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. 따라서 만약 오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과거 네 번에 걸친 문법 강의를 한번 참조해 주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 보시면요. Few cars are on the road 했죠. 자, few 다음에는 셀 수 있는 복수 형태가 오는 거죠. 그런데 의미는 거의 없습니다. 그래서 on the road, 도로상에 이 road는 차도죠. 그래서 차로에 차가 거의 없다. 우리말로 번역할 땐 사실 뭐 이거 정해진 건 아닌데 few나 이런 a few가 주어 자리 앞에 오게 되면 우리말로는 제일 뒤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무난합니다. 그래서 도로상에 차가 거의 없다. 이게 자연스러운 거죠. 거의 없는 차가 도로에 있다. 이거 말이 좀 이상하죠. I have few problems. 그러면 문제가 거의 없다 이렇게 되죠. few 다음에 셀 수 있는 명사가 왔죠. 그래서 보면 거의 없는 이런 식으로 번역되지만 셀 수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복수 명사가 오게 됩니다. 단수 아니죠. 복수 명사입니다. 자, I stayed a few days in Jeju. 나 제주도에 며칠 머물렀다. A few 하면 이번에는 며칠, 얼마 이 정도로 뒤에 역시 셀 수 있는 명사가 오는데요. 어가 붙는 상태에서 few는 뭐 2, 3, 4 뭐 이렇게 사람에 따른 다르겠지만요. I saw a few movies. 나 영화 몇 개 봤어요. 몇 편 봤어요. 이런 식인데요. see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영화관 가서 본 건데요. 좌우간 어 다음에 few가 오고요. 이렇게 복수 명사가 오면 뜻이 약간 있는 이런 식으로 의미가 이해되죠. 이 제주도라는 우리나라 섬은요. 행정구역이 있고 그냥 섬이 있어요. 섬일 때는 on이고요. 행정구역으로는 in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little과 few, 그 앞에 어를 붙이는 이러한 여러 사례를 예문을 통해 알아봤습니다. 예문 자체는 뭐 어려운 거 없죠. 하지만 오늘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과거 문법 네 번에 걸친 셀 수 없는 명사를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고요. 자, 그럼 오늘 그 little과 few 이 부분은 강의를 끝내고요. 우리 다음 시간에는 little이 우리가 최초에 배운 의미로서는 키가 작은 작은의 의미가 있죠. a little과 little 이런 것 등이 셀 수 없는 명사가 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. 엄청 혼동이 됩니다. 그 부분을 다음 시간에 한번 여러분과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